방바닥 콘서트. 네. 네. 첫 번째 손님 우리 그 015B.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예 작아져 있으신 거예요?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제가 안전 키가 작아요. 안전 키는 크세요? 네, 다리가 아 죄송해요. 네. 요즘 유행이래요. 이런 방바닥 콘서트가. 아, 근데 뭔지 네. 이 분위기가 더 놀러와스러운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이제 좀 제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요? 네. 우리 제자리 네.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. 나영 씨도 사실 오늘 첫 네. 시간이잖아요. 네. 어떤 것 같아요? 아 저는 오늘 예. 신발을 예쁜 걸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그렇죠. 아~ 예. 슬랫바를 신고 미국 갔다 왔다고 예. 예. 힘줬는데 벗으라 그래가지고 예. 지금 그렇죠 그렇죠. 힐 신으면 훨씬 예뻐요. 그거 말 안 하면 더 예뻐요. 아니 사실 은지원 씨도 오늘 함께 자리가 자리가 오늘 좀 액자예요 액자? 액자 액자 땀도 이렇게 딱 어떻게 맞춰서 제작이 됐나 봐요. 저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안전 키 재고 갔어요. 재고 갔어요. 아니 일단 저 오늘 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신 분들이 바로 그 우리 015B 여러분들과 함께 네. 아, 인연이 또 있는 분들이거든요. 맞아요. 우리 015B를 정말 사랑했던 아, 너무 보고 싶어했던 우리 앨범을 가지고 나오셨네요. 아 윤종신 어머 좀 LP 91년에 나온 거거든요. 예, 91년 91년 유재석 씨 데뷔하는 어머. 저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015B 네. 특집이니까 윤종신 씨 앨범을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. 네, 그렇게 바꿔주세요. 네.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질은 이젠 없을 거야. 사실 저 015B라는 네.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뭐 네.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끼리 뭔가 좀 그 팀 이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 굉장히 진짜 있어 보였어요 그죠? 015B 그 좀 시대를 안 타고 네. 약간 좀 이렇게 신비로운 이름 하나 만들자 이게 컨셉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이 드셨다 침 안 흘려요 침 좀 드세요 네, 근데 그 당시 네. 지금은 없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네. 012, 삐삐. 015, 삐삐가 있긴 했죠. 삐삐가 있었기 때문에. 아니 근데 그 영감은 거기서 얻은 거예요. 그 당시에 막 외국에 이렇게 UB40라든지, 아, UB40. 약간 막 B52 이런 팀들이 예, 예. 있었어요. 아, 근데 예. 예 그런 숫자랑 알파벳이 있는 이름인데 예. 그게 되게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저런 걸 만들까 그랬는데 정석원 씨 하루는 자기가 진지하게 이름 몇 개 가져왔다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데 제 1번이 015였어요. 015. 그리고 3번은 기억도 안 나요. 너무 이상하고. 실험실이 있어. 실험실. 실험실. 그렇고 2번이 뭐 가가클럽인가 하는. 가가클럽. 무슨 술집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. 그러니까 나머지 이름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개그클럽 같네요. 그래서 015B를 찍은 거예요. 아~ 뜻은 뭐예요? 015B. 사실 큰 뜻은 없었어요. 저기 보면은 이제 뭐 예? 015B 한자로 적 예. 네. 저걸 왜 적었냐면 저 우리가 이제 있어 보이자 좀 철학적으로.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자를 총동원해서 015B로. 이집때저 말도 안 되는 한자를 만들었어요. 아.